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천당, 천국, 낙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당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천당, 이 천자는 하늘 천자죠? 이 한자는 집당입니다. 그래서 천당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당은 하늘 위에 있다는 신의 전당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하지요. 또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인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를 보시겠습니다. 정토는 부처님이 사는 깨끗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천당은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에서도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의 개념이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서 보시겠습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신약 성서 중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네 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천당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서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용어는 천당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천국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까지 그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 사이에서는 천국과 낙원이 별로 구별 없이 쓰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보실까요? 천국. 천국을 한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천나라고 그런 뜻입니다. 하늘천나라고.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나라 그런 뜻이죠. 하늘나라. 그런데 이 천국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후에 갈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은 나라, 천상에 있다고 믿는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또 하느님이 지배하는 은총과 축복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 또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성서에 나오는 말로 하느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에게 하늘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미래적이면서 오늘날의 하느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임하셨고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하느님의 다스림이요 앞으로 오게 될 하느님의 다스림이 하늘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성육신 보실까요? 성육신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겨자씨, 누룩, 씨뿌림처럼 민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쉬운 비유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우주관을 배경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둘러싼 하늘의 층계로 형태가 구성되었습니다. 천동설을 보실까요? 천동설.
천동설은 고대의 우주 구조설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체험하는 간증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소설이나 수필 형식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을 보시겠습니다. 간증. 간증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간증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느님 존재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는 이 땅을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저주받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후의 천국을 지상의 세상과는 다른 분명히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 정통 기독교의 견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여섯 단계의 천국이 존재합니다. 사천왕천, 양하천, 도리천, 도설천, 낙변화천, 타화, 자제천의 육천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의 머리에는 꽃이 자라게 되는데 그 꽃은 천국에서의 수명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간 사람의 머리에 피어나는 꽃이 필 때까지 천국에서 살게 되며 꽃이 완전히 져서 윤회를 하게 되더라도 천국 출신 영혼이 환생하면 왕족, 귀족, 엄청난 부자의 자녀나 재벌의 자녀로 또는 비약적으로 뛰어난 능력이나 최고 수준의 미모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윤회를 보시겠습니다. 윤회. 윤회도 종종 듣는 용어이죠. 윤회. 윤회는 불교 용어입니다. 중생의 해탈을 얻을 때까지 그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업에 의해서 다른 생을 받아서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업을 보시겠습니다. 업. 이 업은 불교 전세의 소행으로 불교에서 전세의 소행으로 말미암아서 현세에서 받는 응보를 말합니다. 전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세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불교에는 여러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즉 좋은 업을 쌓은 사람들은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낙원에 보시겠습니다. 낙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원. 낙원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이상향, 파라다이스, 죽은 뒤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신들의 최초의 산물이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거처였습니다.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고 강과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구약성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성서의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기 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문학과 역사, 하느님의 계시 등을 기록한 것으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3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또 구약 전서라고도 합니다. 아담을 보실까요? 아담 이브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아담, 이브.
아담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남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 이 이브는 아담의 부인입니다. 아담의 부인. 인류 최초의 여자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3세기 기독교 미술에서는 고인의 영혼 안식처로서 이와 같은 목가적 풍경이 전개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국토를 낙원이라고 합니다. 불국토를 보실까요? 불국토. 불국토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물질이 풍부하며 개인의 인격 완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춘 부처가 마련한 큰 불도 수행의 도량으로 누구나 다 성불해서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